자, 그 다음에 그 32번 이런 스타일 기본적으로 잘 나오죠, 그죠? 32번. 땀중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물건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 그지? 그럼 이거는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뭐 해야?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하면 제일 잘 내는 게 뭐 잘 지내노? 상속류. 상속류, 포괄승계 몇 개? 세 개, 떼라. 그렇지. 상속, 포괄유정, 회사약병. 그거 잘 나온다. 무슨 류? 상속류. 그걸 포괄승계 하고, 그 다음에 상공 판결인데, 판결. 판결은 형성 판결 몇 개 있노? 세 개. 그지? 취소, 말소, 공유분할. 그럼 끝까지 가서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진행 중에 조정, 합의하면 뭐 해야? 등기. 그지? 그런가?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32번 등기해야 하는 거. 1번 상속 뭐 없이, 등기 없이. 2번 이행판결. 이행판결은 뭐 무조건 등기해야 해요. 확정돼도 뭐 해야 된다? 등기. 형성판결은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치? 그럼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된 경우. 그럼 요 조심해야 된다. 공익수용인데 중간에 협의하면 뭐 해야 되고? 등기. 협의 취득 이런 말 없고 그냥 어? 공익하고 수용된 경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공매. 공매 뭐 없이? 등기 없이. 신축 취득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 등기청구권. 여러분 등기청구권 하면 물권적 채권인데, 아까 그 뭐 무슨 권 이전,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하면 두 부류. 변제 소멸 하면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무효 하면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 그지? 자, 등기청구권 틀린 거 됐습니다.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을 명의로 등기된 경우 갑이 말소. 말소는 무슨 적? 물권적. 무슨 적? 물권적. 취득시효 무슨 적? 채권적. 해지에, 여러분 조심했는데 말소를 넣어주면 좋은데 말소 안 넣고 해지로 인한 등기하면 이건 뭐? 물권적이다. 말소. 해제 후, 해제로 인한 등기 하면 이건 뭐다? 말소다, 말소다. 해제 취소 들어가면 꼭 말소다. 됐습니까? 해제 후, 말소 청구 무슨 적? 물권적. 진정명의 회복 무슨 적? 물권적. 그 다음에, 자, 5번 갑니다.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가등기 권리자에게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됐습니까? 요 말소잖아요. 무슨 적? 물권적. 이렇게 가야지.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말소. 근데 여러분 본등기 청구하면 그건 무슨 적? 채권적이다. 꼭 기억한다. 조심. 그런가? 그런 거는 무조건 틀리면 안 되지.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그런가? 그 다음 34번 등기의 무슨 역? 추정력. 여러분 거죠? 자, 고개 들고. 그럼 추정력이 없는 거 대라. 뭐? 가등기. 또. 무슨 보존등기. 어? 표시란. 표제부의 등기. 어? 무효인 이중보존등기. 요 세 개는 무슨 역 없다? 추정력 없다. 없다. 그거 기억하고. 무슨 역 없다? 추정력 없다. 기억하고.
추정력 없다. 됐습니까? 그럼 기재되면 전부 다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지금 됐습니까? 까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딱 나올 때 뭐 기재되어 있으면 전부 다 무조건 뭐 한다? 추정한다. 근데 그럼 앞에 명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어. 등기 명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그대로 뭐 된다? 추정된다. 실패해도 뭐 한다? 추정된다. 그 외에는 기재되면 전부 다 추정하거든.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이 증명, 금방 뭐랬노? 증명, 입증, 부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누가? 다른 사람이 증명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근데 주어 무슨 명인이? 등기 명인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자, 갑니다. 1번은 오. 34번에 1번 오. 해설해라.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는 묻지 마세요. 등기는 현, 만약 서류를 위조해갖고 했든 어떻게 했든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뭐하면 공시하면 과정이나 태양은 모습을 태양이라는 말 쓴다. 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다? 모습, 형태가 다소 다르게 반영됐다더라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자, 그럼 서류를 위조하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거로 묻지 마세요. 다요. 1번. 2번. 이런 보존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추정한다. 보존등기는 뭐만 추정한다? 최초. 자, 보존등기는 보존되었다는 사실만 추정한다. 보존등기는 보존됐다는 뭐만? 사실만 추정하는데, 요거는, 여기 보존됐다는 사실은 뭐, 간단하게 쉽게 하면 최초라는 것만 추정한다. 최초만 추정. 그럼 만약에, 갑 이름으로, 갑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뭐, 여러분, 건물은 누가 최초고? 신축자. 토지는 원래 국가가 소유한다. 국가가 소유하는 걸 처음 받은 걸 뭐 받았다? 사정 받았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누가, 토지는 누가 최초 소유자고? 사정 받은 자가 최초로, 최초다. 그러면, 갑 명의로 보존등기, 건물 같으면 갑이 무슨 자이거나, 신축자이거나, 아니면 갑이 뭐 받았다? 사정 받은 자라야 한다. 근데, 갑 명의로 보존등기 되는데, 을이 신축자라고 주장하거나, 을이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은 갑은 무슨 초가 아니다? 최초가 아니다. 보존등기의 추정력 어떻게 하고? 깨어지고 권리자로 추정되지는 않고 자기가 그러면은 을로부터 샀다. 샀는데 보존등기 모두 생략등기했다는 걸 입증해야 그대로 유효고 안 가면 뭐 원인무효. 그래서 보존등기는 뭐만 추정한다 빨리? 최초. 그럼 최초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보존등기만 그렇다. 자, 그러면 원시취득이 아니더라도 등기명의자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 아까 저 최초가 아닌데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원칙 추정력을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그치? 그러면 자, 자기가 신축자가 아닌데 보존등기 되었다. 그럼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어떻게 하고? 깨어지고 그럼 갑이 을로부터 샀다 는 걸 어떻게 해야? 입증하면은 요 유효. 입증 못하면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자, 근데 원시 취득자가 아닌데 명의자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명의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명의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X. 추정되지 않고 자기가 취득했다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지문 같은 이런 거는 기억해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다시 뭐 저당권 근저당권 하면 채권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제3자에서 이루어진 경우 제3자는 전 등기 명인이 적법한 대리인이었다는 걸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에 격려된 경우 전 소유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서 취득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전부 다. 되겠습니까? 예. 정명, 부인 이런 말 없으면 무조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 여러분 혼동은 나오면 혼동은 쭉쭉쭉 1번 저당권 갑, 2번 저당권 을, 3번 저당권 병 이렇게 했을 때 요 집에 누가 끝순위 병이 샀다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 아닌 사람이 샀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슨 권? 지상권. 병이 여기 지상권에 저당권 하면은 요 갑을 병이 뭐를 물고 있다? 꼬리.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취득해도 갑을 을갑 해도 을은 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근데 을이 누구? 병이 을 하면 병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 꼭 기억한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요걸 일명 쭉쭉쭉 꼬리물기 쭉쭉쭉 무조건 누가 관련이 있으면 소멸하고 끝순위. 그 다음에 또 요거 하고 한 개 더 1번 임차권 2번 저당권인데 요 집에 임차권자가 매수 이전 양도 받았다 어떻게 한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혼동 소멸하지 않는다. 매순이니까 1순위 2순위 매수 이전 양도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똑같은 거다. 이런 건 어떻게 해도 기억해놔야지. 좋게 이야기하면 부드럽게 교양적으로 하면 어떻게 기억하세요? 숙지하세요? 하고 시장용으로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뭐해라? 예우라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이 천일생 선생님은 무조건 예우라 한대. 그게 아니고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예우라 안 하면 어떻게? 숙지하세요? 뭐 하세요? 숙지하세요. 1번 뭐 임차권 잘 봐라. 2번 이거 말고 많다 이게. 혼동은 근데 사법시험 나오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나오는데 중개사는 여기가 끝이라고 했죠.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이게. 이건 경매하면 최초 저당권은 무슨 기준 권리? 말소기. 이건 경매다 경매. 저당권 소멸하고 말소보다 앞에 있는 용익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않죠? 근데 누가 경락받았냐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건 제3자가 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타인이 경락받았다 소멸하지 않고 누가 경락? 타인이. 그럼 무슨 것만 남는다 빨리? 임차권. 근데 누가 경락받았냐면 임차인이 경락받았다고. 임차인이 경락받았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요 잘 봐라. 임차인이 매수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누가 경락? 임차인이 경락 매수 같은 말이지. 했다. 경매로 인한 매수하면 혼도로 뭐한다? 소멸. 요거 나온다 요거. 뭐 하세요? 알아서 숙지하든. 되겠습니까? 나무 이거 하고 그 다음 또 봐라. 지역권 통로로 썼다. 요역지 승역지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런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승역지를 사도, 이제 얼게 됐죠. 얼이 샀다 그러면, 얼은 누구 토지니까? 자기 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병과 정은 쓴다, 못 쓴다? 못 쓰지. 그럼 계속 쓰려면 지역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자 1인이 매수해도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끝. 그 다음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점유권과 가업권.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간다. 자, 갑니다. 1번. 한번 읽어봐라. 먹고. 어떻게 해야 되노? A 토지가 뭐고? 그렇지. A 토지에 대하여 끊고. 요역지가 공유일 때 이렇게 타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도 나온다고. 빠기 게임. 한국말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마음만 보면 누가? 출제자가 정확하게 한 개로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공부 많이 했는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 한 개만 기억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도 나온다. 국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지 않으려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노? 끊으라고. 무슨 토지에, A 토지에 B 토지 공유자 가벌 병이 지역권을 모아였고 취득하였고, B가 무슨지? 요역지. 요역지가, 그럼 간단하게 우리끼리 이제 공부한 대로 하면,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공유자 1인이 뭐 해도, 취득해도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채무자 값소에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경우 끊고. 병이 하면 1번, 2번. 2번, 이 소유권 취득에도, 2번이 뭐 소유권 취득하든 양도받았다,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몇 번이기 때문에? 2번. 3번, 갑소의 을이 지상권 취득하고 이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 꼬리 물기. 취득한 경우, 을이 토지, 을이 토지, 을이 갑, 을이 토지, 을이 토지 하면은, 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병이. 근데 병이 을의 지상권 양도받으면 병의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기술적으로 풀어야 된다. 혼동. 그 다음 4번. 갑의 주택에 대하여 을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이 위계 저당권. 그럼 이렇게 할 때, 을이 몇 번? 1번. 뭐 등기됐든 안 됐든 어리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인데 요거. 어리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인데 경매 취득하는데 병이 저당권 실행, 동그라미. 무슨 권 실행? 저당권 실행하면 저당권은 소멸하고, 근데 누가 경락받았냐면 임차인이 경락. 어리 경락받은 경우 줄쳐야 되겠네. 을이 경락받으면 을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을의 임차권은 뭐한다? 소멸. 근데 만약에 을이 경락받은 게 아니라 타인이 경락받았다, 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그럼 이거는 있다 없다고 완전히 바뀔 수 있죠. 누가 경락받았다? 임차인 을이 경락받은 경우는 뭐하고? 소멸. 임차권 소멸하고, 누가 경락? 타인이 경락하면 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갑소의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다시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하고 이어서 정이 감류. 그럼 정은 몇 번? 3번. 하고 병이 하면은 끝순입니까? 중간입니까? 중간이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뭐 감류고 뭐고 할 필요 없고 줄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제 그렇게 푸는 거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맨 끝에 누가?
정의 취득 하면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36번 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것. 여러분, 자, 자주 타주, 그지? 자, 고개 돌고. 자주 타주는 뭐가 있어야 되나? 객관적 권한. 그럼 딱 문장 안에 뭐가 들어있노? 매수 취득 나오면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슨 점유? 자주 점유인데. 근데 매수일지라도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그 두 개만 매수가 들어있어도 타주고. 그 외에 매수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자주. 맞습니까? 예. 옳은 것. 1번. 무슨 권한이 없는 자로, 처분 권한이 없는 자, 그 사실을 뭐? 알면서, 동그라미 뭐? 매수. 그니까 뭐? 모르고 매수하면 이거 뭐고? 자주. 그치. 왜? 핵심 단어는 매수가 핵심 단어다. 알면서 매수하면은 뭐다? 타주. 오.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죠? 신탁. 무슨 탁? 신탁. 어떻다? 아니, 신탁이 어떻냐고. 뭐 하는 게 신탁이고?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전. 무조건 신탁이라는 말 안에는 이전. 이게 돼. 신탁 하면 뭐? 이전. 이전한 사람은 뭐? 신탁자. 받은 사람은 뭐? 수탁자. 그러면 신탁. 됐습니까? 하면 머릿속에 뭐? 이전. 뭐가 바뀌네? 이름이 바뀐다고. 갑에서 누구로? 을. 매매하고 똑같다고, 그냥. 이전. 그럼 누가 소유자? 수탁자. 근데 수탁, 법률상 수탁자는 소유자지만 자주 타주. 타주. 와. 신탁자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탁이란 말 안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게 뭐 이전하고 뭐 타주점유다. 그러니까 이전이. 그래서 뭐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뭐다? 타주.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무슨 시효도 못한다. 취득시효도 못한다. 왜? 타주니까. 그지? 그 다음 타인의 토지를 불면을 설치한 자 하면 분묘기지권이지.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여러분 특수지상권이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묘를 그러니까 지상권이기 때문에 역시 자주 타주. 타주. 그지? 그 다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는, 자, 매도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 그지? 타주다. 돈 다 받고 매도인은 점유하고 있으면. 자,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를 개시한 자. 자, 모르고 점유를 개시한 자 하면 뭐다? 자주. 그치? 그치? 그럼 불분명하다. 뭐로? 자주. 꼭 기억한다. 불분명하다. 됐습니까? 뭐다? 자주. 근데 권한 없이 점유하면 타주다. 조심해야 된다. 권한 없이 악의 무단점유. 이런 말로 하면 다시 뭐 없이? 권한 없이 악의 무단점유 나오면 뭐? 타주. 불분명하다 하면 뭐? 자주. 그런 거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판단한다. 여러분, 그 중에 저도 여러분 꼭 여기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간절합니다. 꼭 그제 합격해서 한잔 해야지. 꼭 온다. 세종에 100% 오라면 달려온다. 그제 꼭 하자. 그제 할 수 있다. 이게 하잖아요. 100점이 아니고 몇 점이기 때문에 60점. 까고 다섯 개 다 몰라도 된다. 다섯 개 다 몰라도 되고, 아까 세 개만 확실하게만 알고 있으면은, 틀린 것 하면, 두 개는 지금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세 개 중에 한 개가 틀렸다. 요게 틀린 거지, 뭐. 그러면, 옳은 것 일하잖아요. 딱 보니까 요게 확실하게 옳고, 나머지는 틀린지 모르겠네. 아, 두 개는 확실히 틀린데, 이건 틀린지 모르겠네. 그럼 이거 답이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다섯 개 다 모르면 어떡해? 본 거, 어디서 본 거 있다? 거 있다, 없다. 뭐 한 거 있다? 본 적이 있다. 모의고사나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게 기억력. 여러분, 체면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지금 막 그, 뭐, 화성 살인사건 했지, 그지? 옛날에 버스, 안내양하고 운전기사, 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체면수사라는 거는 어떠냐면, 이 항상 내가 본 거는 저 밑에 들어있거든.
근데 그게 장애 요소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장애 요소를 걷으면 그 옛날 게 싹 생각난다는 거지. 그 조금 이제 그걸 이제 체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죠? 그 어디서 본 적이 있다. 그럼 그게 배운 거라고. 그게 답이라고 항상. 뭐 한 적이 있다. 그렇지. 그 또 어떤 사람은 또 묻는다. 선생님, 나는 만약에 시간 내에 다 못 풀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뭐 찍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은 했잖아요. 모의고사 치니까 10개 못 풀었거든. 그러니까 뭐 4번 쫙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개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번 쫙 했더니 3개 맞았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느낌 가는데도 2, 3, 2, 3 했더니 뭐 또 답은 1, 4, 1, 4 이렇게 나오면은 또 완전 10개 중에 어? 그냥 하여튼 그럼 뭐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학개론부터 먼저 풀까요? 민법부터 풀까요? 마음대로 풀어라. 뭐 어떤 선생님은 학개론 풀어라 뭐 해. 그건 안 통한다. 그거는 얘는 봐가지고 모의고사 할 때 나는 뭐 그게 일률적으로 되는 게 없거든. 일률적으로 되는 게 없고 나는 근데 만약에 해보니까 학개론이 나는 쉽다. 그냥 학개론. 나는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지? 학개론이 쉽다 하면 학개론부터 풀고 하는데 시간은 항상 안배해야지. 그지? 해가지고 풀고 또 뭐 하면은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민법 풀든지 어떤 사람은 학개론 한 20번 풀다가 또 지겨우면은 뭐 민법 20번 풀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이게 마음대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취향에 맞게 일률적으로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뭐 학개론 풀어라 어떤 사람은 민법 다 풀고 학개론 풀어라 뭐 다르다 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선생님은 뭐 학개론부터 풀어라 해갖고 딱 풀었잖아요. 근데 학개론부터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민법이 쉽게 나왔다고. 예를 들면 학개론 어려워갖고 시간 막 하나 해갖고 한 60번 잡아먹고 민법 다 못 풀어가 찍었다. 근데 사람들이 치고 나니까 민법이 쉬웠다. 그러면 그 학개론부터 먼저 풀어라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 선생님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그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신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봐갖고 판단하는 거지. 그걸 선생님 어느 것부터 푸세요? 정석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정성이 없다.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한 개씩 옮길까요? 다 풀고 옮길까요? 마음대로 해라고. 그걸 왜? 그런 거는 기술이 없다. 그건 정성이 없다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개 한 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하고 나서 하는데 옮기다가 또 잘못 옮겨 적는 사람도 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백선하면서 제가 문제 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답 달라고 하니까 뒤에 답 붙여 있잖아, 그지? 하는데, 아, 이거 하는데도 한 몇 번씩 검토했는데 나중에 풀다 보면 또 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게 엉터리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그거 잘못,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시험 치고 나면은 어떤 사람 딱 그 시험 치고 나면 오후 6시에 딱 오르거든, 저기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답이 딱 오는다고 정답이 6시에 6시인가? 여러분 시험 몇 시에 맞춥니까? 4시 몇 분에 맞히잖아요. 그럼 6시에 딱 오르거든. 그 공단에 딱 오르는데 근데 근데 이제 딱 하면은 그 학원에서 딱 그 1차 시험 치잖아. 그지? 1차 오면은 딱 그 시험지를 학원 관계자가 받아가지고 이제 선생님 민법하고 학개론은 선생님 보고 답 체크해라 하거든. 그럼 딱 해갖고 체크 주면은 40개 그걸 복사해갖고 이제 여러분 2차 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막 나눠주거든. 나눠주는데 아니 학원에서 자기 학원 선전하고 근데 거기서 한두 개가 막 차이가 나. 근데 나중에 몇 시에 6시에 확실한데 그냥 전체적인 건 보면 뭐 알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딱 해보니까 몇 점? 60점인가. 근데 6시에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생각해보면 밀려 쓴 것 같아. 아 밀려 쓰지만 않으면 합격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밀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때까지 모의고사 칠 때도 해보면은 밀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응?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다. 몇 점 자기가 했을 때 몇 점이 제일 문제냐면 60점 했을 때 거의 한 달 동안 사람을 피를 말리거든. 아침에 계산해보니까 60점. 저녁에 계산해보니까 57.5점. 어? 또 그 다음날 계산해보니까 몇 점? 60점. 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또 제일 좋은 게 정답 없음이 이거 나오면 제일 좋겠다 이랬는데 민법은 정답 없음이 거의 없다. 학계로는 가끔씩 있는데 학계론 공법 이런 거는 있거든. 그럼 민법은 거의 없거든. 근데 정답 없음 그게 내가 한 게 원래 답으로 나온 게야. 옛날에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진짜 해보니까 옛날에는 떨어지면 한 개로 떨어졌다 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네. 한 40점 떨어져 놓고 한 개로. 근데 진짜 그렇더라. 요즘 해보니까. 아, 이게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 쟁점. 무슨 점? 쟁점. 그지? 자, 갑니다. 37번. 이제 괴로운 것도 다 끝났다. 이제 뭐, 한 2주일만 열심히 하면. 자, 민법에서 정한 비용사안청구권 틀린 것, 아, 옳은 것 찾으세요. 그지? 전세권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니까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합니까?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유익비 하면 항상 핵심 단어? 현존. 무슨 존? 현존. 누가 선택? 소유자. 다른 말로 전세권에서는 무슨 자? 설정자. 임대차에서는 누구? 임대인. 청구할 수 있다. 선택. 소유자 선택. 그래서 기억에서는 핵심 단어가 무슨 존? 현존. 소유자 선택. 그 다음 여러분 유치권자는 자기가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필요비, 유익비 다 달라 할 수 있다. 다시 유치권자는 무슨 비? 필요비, 유익비 다 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X. 그럼 자, 여러분 전세권자는 자기가 쓰잖아요. 쓰니까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그럼 자,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도 토지 쓰잖아요. 그래서 무슨 비는 없고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지상권, 전세권 똑같다. 근데 유치권자는 자기가 씁니까? 안 씁니까?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무슨 비? 필요비, 유익비 다 달라 할 수 있다. 두 개. 3번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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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그게 틀렸다. 뭐 한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뿐만 아니라 뭐 토지 임차인도 된다. 뭐가 빠져있네? 토지. 그래서 그 한해. 그게 틀렸다. 그 다음 리얼 때 끊고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가 과실을 취득한 때 자 반환하고 과실을 취득했다. 다른 말로 과실 취득 이게 무슨 말이고 사용했다는 말이지. 사용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핵심 단어 과실을 취득한 때 돌려주는데 자기가 뭐를 취득한 때 과실을 취득한 때 사용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맞는 것은 기억과 리얼. 그럼 38번 점유 갑니다. 옳지 않은 자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소유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끊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는 타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단어. 나중에. 나중에 별 볼 일 없다.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 시. 나중에 알았다. 자, 나중에 알았다. 선의 하기. 나중에 알았다. 선의 하기. 선의.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별 볼 일 없다. 항상 뭐 행위시, 점유 개시시. 다시 무슨 시? 행위시, 점유 개시시. 저번 주도 했잖아. 그지? 나중에 한 것만 가지고 소유사로 점유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된 것만 가지고 타주로 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주어 점유보좌는 점유의 주체가 아니고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점유보좌자는 점유권도 행사할 수 없고 또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오직 점유보좌자는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점유보좌자는 점유권의 주체도 될 수 없고 무슨 방도 될 수 없다. 상대방도 될 수 없다. 그 다음 경우가 몇 번 나왔노 지금? 경우 몇 번 나왔노? 두 번. 경우 끊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예. 핵심 단어. 응? 첫 번째 경우에서 양도한 경우, 스스로 줬다. 스스로 준 경우는 간접 점유의 의사에 반하여 줬다 하더라도 스스로 줬기 때문에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잘 나온다, 요거. 그 다음 4번, 5번은 꼭 해냈죠, 그제? 4번, 5번. 자, 칠판 보자. 누가 기준? 점유자. 자, 점유자.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소. 입증. 점유자가 입증. 점유자 주체 입증. 하다가 무슨 패? 실패. 패소. 해도 여전히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자주 점유로 뭐하고? 추정하고. 타주 점유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타주 점유로 뭐하지 않는다? 전환하지 않습니다.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다시 소유자, 점유자, 누가 기준? 점유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 상대방이 뭐? 입증. 누가 기준? 점유자. 상대방이 뭐 한다? 입증. 상대방이 뭐? 입증. 하면은 판결 확정 시 점유자는 패소했다. 점유자는 판결 확정 시 뭐 타주 점유로 전환. 타주 점유로 뭐 한다? 전환. 이렇게 하고. 자, 근데 무슨 시부터는? 제소 시부터는? 지면은 누가 뭐 점유자가 제소해서 치든 소유자가 제소해서 치든 점유자가 진 경우는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뭐로? 악이. 제소 시부터 뭐? 악이. 점유로 간주 본다. 여기도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 요즘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게 지금, 자, 그러면 4번 가는데 38번. 점유자가 하니까 누가 시작했노, 빨리?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위에 거지. 점유자가 명인을 상대로 이전을 청구했다. 배수한 경우. 자, 요겁니다. 점유자가 졌습니다. 여전히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타주 점유로 전환 안 된다. OX? X. 그지? 여전히 뭐로? 자주로 추정이고, 재소시부터는 뭐로? 악이.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소유자가, 무슨 자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자, 요거 돼. 판결 확정 시부터 뭐? 타주고. 판결 확정 시. 됐습니까? 무슨 확정 시? 판결 확정 시 하면은 자주에서 뭐로? 타주로 전환.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9번. 그래서 38번에 4번.
지역군 상인관계와 직권 옳지 않은 거. 자, 상인관계는 법률 규정에서 하지만 지역군은 뭐 계약. 지역군은 뭐 계약. 다른 말로 계약은 다른 말로 법률행위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발생한다. 상인관계는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지역권 성립에서는 뭐를 요한다? 등기를 요한다. 상인관계나 지역권은 인접한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죠. 상인관계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기능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상인관계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역권은 무슨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4번. 상인관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물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지역권은 오직 뭐 타인의 토지 이용. 그러니까 상인관계는 여러분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들어갑시다 할 수 있잖아. 그지? 지역권은 타인의 뭐 승역지 토지를 이용하는 거지? 그 다음 상인관계의 한 모습인 주위 토지 통행권은 지역권을 통해서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0번 갑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옳지 못한 거. 자, 1번. 분할 일부 양도로 하면 무상. 분할 일부 양도로 나오면 뭐? 무상. 무상은 누구? 당사자고 특정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에도 적용된다? OX? X. 너무 쉽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요런 것도 많다. 요런 것도 많다고 알면은. 근데 이거는 알아야 맞추는 거지. 모르는데 읽어봐야 뭐. 공로에 나가기 위하여 주위 토지 통행할 것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끊고. 자, 통로가 있는데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편리하고 또 해야 그 충분한 기능 못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주위 토지 통행할 수 있다.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주위 토지 통행이 발생한 후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은 뭐한다? 소멸.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은 현재의 용법과 이용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장래 이용상까지 대비해서 통행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40분.